1번 이게 이제 2회 때 추가까지 포함한 것을 지금 만들어봤어요. 저기 복원한 것 같고. 1번 다음 토양 분류 중 성대성 토양으로만 묶인 것이 아닌 것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성대성 토양, 이 토양학 책에는 안 나와 있고요. 성대성 토양하고 간대성 토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1회도 나고 2회도 난 거야. 어떤 거 성대성 토양하고 간대성 토양. 거기 보시면 해설부터 보겠습니다. 성대성 토양이라는 거는 1회 때 지문이 나왔던 거예요. 지문에서 나왔고 2회 때는 이렇게 고르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성대성 토양은 뭐하고 뭐냐, 뭐가 돼 있냐. 기식이에요. 성대성 토양은 기후와 식생과 같은 그 넓은 그 영향을 받아갖고 기후와 식생의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넓은 지역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생성된 토양이다. 그래서 지구본 같은 걸 보시면은 라테라이트 토양이라는 게 있어요. 열대지방에는 라테라이트 뭐요? 알루미늄과 또 철과 이런 것이 건조 지역에서 생성된 것을 라테라이트, 라토졸, 옥시졸, 울티졸 이런 토양이 생성돼요. 그다음에 적색토라는 게 있어요. 아열대 기후에서는 이제 약간 건조하고 그럴 때 생기는 거고 사막토가 있고 체르노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 우크라이나 이쪽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쪽 러시아 저쪽에 보시면 스테키오 엄청이 비옥해요. 흑색토 거기는 토양이 엄청이 기름져 갖고 농작물이 엄청이 많이 나온다네요. 아시는 분이 뭐 거기서 뭐죠? 우리나라에 그 수입하거든요. 밀가루 같은 거. 그런데 맨날 그런 얘기예요. 막 흙이 건대요. 그 지역은. 이걸 체르노젠. 뭐냐면 그 기후, 그 띠를 이루고, 그 띠를 이루고 갖고 기후하고 식생에 의해서 이렇게 생성된 토양이에요. 밤색토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스텝 기후에서 생성되고 갈색토라는 게 있고 온대 지방에서는 주로 갈색. 우리나라 같은 데는 갈색 토양 많죠, 그죠? 그렇고 포도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포도줄이라는 거는 어떤 혐에 잘 나오는데 춥고 습한 지역 이게 그 시베리아 이런 데를 생각하시면 돼요. 추우면서 습한 데는 포도줄, 포도줄이 약간 흑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색깔을 띠고요. 툰드라토가 있어요. 툰드라 지역은 추운 지방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게 기후하고 식생, 시험에 잘 나요. 1회 때 나고, 이제, 고르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거랑 반대되는 거는 간대성은, 성대성은 말 그대로 성이라는 게 넓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간대성은 좁은 지역에 이렇게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간대토양은 지형과 모재 두 가지 외우셔야 되겠죠. 성대는 기후와 식생이고, 간대성은 뭐요? 지형과 모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역이 넓어요, 좁아요? 간대성은 좁아요. 간대라는 건 작은, 작다라는 뜻이 한문으로 얘기하면. 성대성은 넓게 펼치는 거예요. 띠를 이루면서. 근데 간대성은 뭐예요? 테라로사라는 게 있어요. 테라로사는 석회. 석회라든가 이런 거로 형성된 그죠? 석회암지대. 석회가 많은 데서 형성되고요. 화산의 토는 말 그대로 화산 폭발할 때 생성되는 거. 렉으로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보시면 이제 인도 같은 데는 열대 흑색토가 렉으로 그래요. 이탄토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검게 된 습한 데 이런 데서 형성되는 거죠. 저수지 같은 데 이렇게 좁게. 그레이토는 말 그대로 그레이토. 회색 그 물기 뭐 습지 이런 데서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대성, 간대성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토양학 책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시험에 잘 나요. 그래서 담등 성대성 토양으로 묶인 것은 그래서 라테라이트 적색토 맞죠? 사막토 체르노젬 사막 같은 것 띠를 이루고 있죠, 그죠? 이렇게 잘 자세히 보시면 그 밤색토 갈색토도 맞고 포도줄 툰드라토 이런 건 맞고 이탄토 여기서 답을 고를 수 있겠죠. 이탄토는 이런 습한데 좁은 지역에서 생성됐기 때문에 테라로스하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간대성, 성대성 꼭 시험에 나니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성대성은 뭐 우리 뭐죠? 초등학교나 뭐 이렇게 다닐 때 뭐 지구에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뭐 흙 색깔을 표시 이렇게 하는데 넓게 이거 성대성이 기후하고 식생이고요.
2번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토양은 군, 아군, 형 이렇게 나눠요. 세 가지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8군, 아군은 11. 그죠? 군을 8개로 나누고 또 아군으로 나눠요. 11개로 나누고 형으로 나눠요. 최소가 28개. 그죠? 28개로 나눈다. 이게 형에 나눈 거고. 이거 그대로 나눈 거. 이거 나눈 거 때문에 이 토양군이라는 거는 토양 생성 작용이 같고 토양 단면 내 특징적 층위 배열이 이제 유사한 것끼리 묶은 거를 갖고 군이라고 그래요. 단면의 성숙도로 구분한다. 군이라고 그러고 그럼 아군은 어떤 거야? 아군. 아 군이 아 죄송합니다. 요 군이 보시면 성숙도 차이로 하는 건 형이에요. 형. 그래서 답이 틀렸거든요. 여기서 그 다른 건 맞는데 그 단면의 성숙도는 형이에요. 형.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아군이 있어요. 아군은 전형적인 성질을 갖는 토양 아군과 다른 토양 아군과의 이행되는 중간 성질. 그러니까 군에서 아군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 군에서 아군에서 또 형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변형되는 사이사이에 있는 특징을 아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하고 형 사이에 있는 거를 아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특징을 이제 저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4번 토양형은 지형 조건에 따른 수분 조건을 감안 수분을 갖고 이제 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낙엽층의 발달 정도라든가 토양의 단면 형태의 차이, 층위의 발달 정도 및 각 층위의 구조, 토색으로 나눠요. 형은 복잡하죠. 지금 이제 산림토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토양 우리나라에 있는 거 이 토양학 책에 없는 이게 어느 책에 있는지 산림토양이라는 책에서 문제를 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산림토양의 형성에는 기상조건과 지형 생물 모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했어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을 가보면 이제 그 어떻게 나누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어떤 토양군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되는 토양군은 이게 났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적윤한 온대 및 난대 기후하에 분포하는 토양으로 ABC 층위가 발달하여 암갈색에서 흑갈색으로 부식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B층은 갈색, 암갈색의 광물질층인 산성 토양으로 전국 산지에 대부분 출현하는 토양이다. 답은 2번 갈색 산림 토양군이에요. 네. 그래서 B 브라운 이렇게 브라운 포레스트 소일 이렇게 해서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거 표를 보면서 우리나라 산림 토양 구분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까지 풀었으니까 우리나라 산림 토양에 대한 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산림 토양은 8개의 토양군과 11개의 토양 아군, 그 다음에 28개의 토양형 이렇게. 그래서 8개는 어떻게 나누냐? 갈색 산림 토양, 색깔로 나눠요 주로. 갈색이라는 건 브라운이라고 그랬어요. 브라운 산림 토양. 우리나라 대부분이 갈색 산림 토양이에요. 우리 산에 가보면 갈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적황색 산림 토양이라고 그래요. 적황색. 적황색은 RY, 적은 R이고 황은 옐로우잖아요. 그래서 RY. 그 다음에 암적색 산림이 있어요. 다크 레드라고 해서 DR 이렇게 표시해요. 세 번째 암적색 산림 토양. 주로 석회암과 염기성암을 모재로 생성된 토양인데 이게 이제 모재층에 가까워질수록 적색이 강하다. 석회암과 염기성으로 생성된 토양, 암적색 토양. 그 다음에 색깔로 또 구분하는데 회갈색 산림 토양으로 나눠요. 그래서 통기성과 투수성이 불량하여 나무뿌리가 토양 깊이 침투하지 못한다. 영덕, 포항, 울산 등 경남북 동해안 지방에 이런 회갈색 산림 토양이 있어요. 회갈색은 그레이, 브라운 해갖고 GRB 이렇게 표시해요. 그 다음에 색깔로 이거 네 가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8가지라고 그랬는데 색깔로 네 가지 나누고 1, 2, 3, 4 나누고 5, 6, 7, 8은 뭐예요? 화산의 산림 토양. 화산 활동이 있는데 여기는 흑갈색이나 적갈색 토양이 되겠고 침식 토양. 침식을 많이 받아갖고 유실된 토양 이런 데를 침식 토양.
미식 토양은 그 산복 사면이라든가 산복 사면은 건 뭐 이게 산 비탈 막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데 계곡 저지라든가 산복 하부에 출현한 토양을 미숙 토양이거든요. 이렇게 생성된 거에 대한 걸 갖고 미숙 토양으로 나누고요. 암세 토양이 있습니다. 암세 토양은 상정이나 산복 사면에 나타나는 토양이에요. 그래서 A에서 C층의 단면 형태로 안반이 노출되어 있는 암 1, 2, 3, 4는 색깔로 나눈 거고요. 우리나라 산림토양이 8개로 나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나머지 5, 6, 7, 8은 뭐야? 약간 생성된 거. 화산이냐, 침식이냐, 미숙이냐, 암세냐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또 이제 그 옆에 페이지를 가보면 갈색 산림토양이다. 그 브라운 산림토양 있죠. 브라운 산림토양도 또 브라운 B1, B2, B3, B4 해갖고 그 다음에 RB1, RB2 이렇게 나눠요. 이게 뭐예요? 아까 분단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군을 또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2번 적황색 산림토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보세요? 이게 짜고 아니 여기 특강병 있어갖고 쉬는 시간에 연락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적황색 산림토양 RY 같은 경우는 또 RY를 또 세 개로 나눠요. 그죠? 그래서 건조 상태냐, 뭐 약건이냐, 이제 또 황색 건조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암적색도 있다고 해서 DR이라고 그랬어요. DR도 DR1, DR2, DR3, 뭐 RHB1. DRP2 이렇게 나와요. 암적색, 건조냐, 약건이냐, 뭐 이런 식으로. 건조로 이렇게 제로 이제 수균이 있냐, 없냐로 많이 나눴죠. 그 다음에 저기 회갈색도 뭐 회갈색 건조냐, 회갈색 약건이냐 해서 또 두 개로 나누고, 화산에도 몇 개로 나눠요? 둘, 넷, 여섯, 일곱 개로도 나누고, 침식도 약침식 토양이냐, 강침식이냐, 사방지 토양이네. 그래서 세 개로 나누고 미숙은 그냥 하나로 있고 암세 토양도 그냥 암세 토양 자체로 있어요.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이 뭐예요? 잘 이해가 안 가면 암순, 군, 하군, 형. 네, 이렇게 되고 네 가지는 색깔로 나와요. 요 형, 저긴 알아야 되죠. 갈색이냐, 적황색이냐, 암적색이냐, 회갈색이냐. 화산의 살림이냐, 침식이냐, 미숙이냐, 암세 토양까지는 알아두셔야 되죠. 네. 우리나라 담중 살림 저기가 아닌 거 이렇게 구분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하셔야 되죠. 제일 많은 게 갈색 살림 토양이라고 그러죠. 아, 그 정도는 아셔야 돼. 살림 토양이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 어렵죠. 복잡하죠. 안 해봤던 거라. 또 양성기관에서 밝혀지지도 않아요,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 이 뭐지 이게 뭐 토양 하시는 그 교수님이 쉽게만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저기 형볼 때는 토양학에서 바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본 이렇게 안 잡혀 있는 사람은 약간만 어렵게 돌려내면 4번 가겠습니다. 4번 토양 정토 강물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정토 강물에서 가장 많이 차고 있는 원소 예. 2번이죠. 그죠? 규소 4면체, 알루미늄 8면체 이렇게 했을 때 규소가 1:1이냐 그죠? 규소하고 알루미늄 8면체가 2:1이냐 할 때 앞에 있는 게 규소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실질적으로는 산소가 제일 많은 거죠. 산소가 붙어있죠. 규산염 통해도.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규소, 알루미늄,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규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순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게 원리를 알으면 그냥 안 외워도 되는데 이게 조금 그래요. 네. 원리 있다고 설명할 거고요. 산소가 제일 많고 규소, 알루미늄,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순서로 되어 있어요. 지구의 그 점토 광물들의 성분. 그 다음에 5번 토양 도사시 단면의 계략적 기술 내용이 아닌 것 이런 게 있어요. 토양을 조사를 나갔거든요. 그러면 뭐를 조사할 건가를 크게 그 표를 보시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조사 지점 개황이라든가 조사 토양의 개황, 그 맨 위에 게 조사 지점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지점에 있는 토양에 대한 걸 알아야 되겠고, 그 토양을 알면 거기 이제 또 파갖고 단면을 또 기술해야 되고, 그 단면 다 기술하고 뭐뭐가 있다라는 걸 기술하고, 그 층마다의 특징을 이제 개별 층위로 기술하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 나면 요거를 다 애워야 되겠죠. 이렇게 뭐 하면 이게 그 조사 지점은 약간 넓은 범위를 갖고 있어요. 토양 단면이라든가 토양명, 조사일자, 조사자, 해발고도, 뭐 식생, 경사도 뭐 이런 게 있고, 조사 토양은 모재가 어떻게 돼 있고, 배수 등급은 어떠냐, 지하수는 어떠냐, 침식 등급은 어떠냐, 염류 직전은 어떠냐. 단면을 기술하는 데는 저는 이제 단면만 해왔어요. 여기 요 전체적인 거는 저기하고, 단면은 지형하고 토양의 특징, 구조 발달도, 유기물 직접적, 자갈 함량, 모재의 종류. 요것만 아름 되잖아요. 다른 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요거 뭐 특단 모지, 아니 단무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다음에 개별 층위는 그 층에 대한 뭐 기호, 그다음에 두께는 어떻게 되고 토색은 어떻게 되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단면적 기술을 제가 낸 거는 그 정도는 애우셔야 된다 이거죠. 애우신 것보다 이해를 해야 돼. 그 단면에 기술할 사항, 조사를 나갔는데 단면에 할 거는 그 지형, 그다음에 유기물 직접 그 그다음에 자갈 함량, 모재의 종류, 식물 뿌리의 분포는 어디에 들어가요? 개별 층위에 들어가 있죠. 개별 층위에 들어가서 개별 층위 조사할 때 이제 들어갈 항목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어려웠죠. 지금부터는 약간 이제 쉬워요. 6번부터는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산림 토양하고 일반 경작 토양 비교하는 거예요. 요거는 시험에 꼭 나요. 세 문제, 네 문제 나요. 많이 나죠. 비교하는 거. 경작 토양, 산림 토양 비교하는 거예요. 특징, 이제 비교를 하는데 산림 토양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5층이 있다. 맞죠? 지금 산림 토양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급률이 높아요? 맞죠? 자갈, 모래가 많아갖고 공급률이 높아요. 3번, 시행률이 낮다. 틀려요. 높아요. CN율이라는 건 뭐예요? 탄질류 중에서 C는 탄소고 N은 질소잖아요. 근데 산림 토양을 물어볼 때는 뭐를 생각하시냐면 낙엽을 생각하셔야 돼요. 경작 토양에는 낙엽 같은 게 쌓일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산림 토양에는 낙엽이 많이 쌓여. 낙엽이 많이 쌓는 건 탄소로 되어 있는 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탄질률이 높아요, 산림 토양. pH는 낮을까요, 높을까요? 낮아요. 왜? 낙엽이 썩어서 유기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기물이라는 거는 강산성을 띠어야 돼요. 물 있죠. 그게 물 같은 게. 그게 완전히 썩으면 강산성이 돼요. 유기물이 부식을 하면은. 그래서 강부식이기 때문에 pH는 어때요? 강산도 띠기 때문에 pH가 낮겠죠. 3이나 4 정도 되겠죠. 낮다 맞는 거고요. 타감물질이 많아요. 식물의 뿌리, 나무, 수목의 뿌리에서 많이 나오는 게 많아갖고. 그래서, 그거 표를 만들었어요. 옆에 보면, 옆에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생리학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화재 같은데 이런 문제가 나요. 다음 중 산림 토양과 경작 토양을. 우리 이때 볼 때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이렇게 이해만 하면 쉬워요. 그죠? 사람들이 쉬운데. 잘 애호고 갖고 간 사람들 잘 못 쓰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짝짝짝 해서 해요. 그러면 점수가 좀 나와요. 요 표대로 하는 거예요. 표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한쪽만 애우시면 되겠죠. 그죠? 우리는 산림 토양을 하기 때문에 경작 토양하고 비교되는 거 한쪽만 애우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산림 토양 쪽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어요. 단면을 보면은 이거 생리학 책에 나온 거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유기물층이 있어요. 경작 토양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낙엽 쌓일 일이 없어. 산에는 낙엽이 처음에 쌓여요. 낙엽 리브라고 해요. 리브. 그래서 L층이라고 그래요. 리브 낙엽이잖아요. 낙엽이 좀 쌓이면 밑으로 가잖아요. 그거면 약간 효모라든가 이런 거 곰팡이 때문에 발효층이 돼요.
그 퍼머먼트 뭐 이래요. 그래서 F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썩잖아요. 뭐 밑으로 가라앉아갖고 맨 아래층은 5층 중에서 맨 아래층은 H층이 돼요. H층은 휴민이라는 거죠. 부식이. 부식 중에 뭐 세 가지 있잖아요. 뭐 흉민 있고 풀부산 있고 부식산 있고 뭐 이렇게 있죠. 토양하게 보시면 이따 할 건데 거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흉민 완전히 썩은 그 H층이 형성돼요. 이렇게 세 층으로 구분돼 있고요. 물리적 토성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 산림 토양의 물리적 특성은 토성이 미사와 점투가 없어요. 산에 가보면 다 자갈하고 모래만 많잖아요. 이게 이제 그 점투가 씻겨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토성은 모래와 자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토가 없으니까 점토가 있어야지 보수 뭐 이런 보수력 있잖아요. 물을 끌어당기는 점토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보수력이 낮은 거예요. 모래하고 또 비탈적이기 때문에 통기성은 반대로 좋겠죠. 모래하고 자갈이 있기 때문에 모래 자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공급이 뭐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기는 많이 양호해요. 그 다음에 공극은 뭐 아까 유기물 모래 자갈도 있지만은 뿌리 유기물 같은 게 많이 있어갖고 공극이 많겠죠. 그죠? 공극이라는 게 뭐야? 액상, 기상 뭐가 있어요? 액상, 기상, 고상 이렇게 있죠. 세 가지 있죠. 그 중에서 공극이라는 거는 액상과 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공극이 많은 거예요. 왜? 왜 많아요? 뿌리와 유기물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공극이 틈새를 막 뚫고 들어가서 그런 공간을 많이 차잖아요. 그래서 뿌리하고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경작 토양은 뭐 경운기로 이렇게 다지니까 계속 딱딱해 있어서 공극이 적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비중으로 친다 그러면 뭐예요? 공극이 많기 때문에 공극하고 비중하고 이제 반비례하잖아요. 그죠? 공극이 크니까 여기 비중은 작죠. 그죠? 공간이 많으니까 비중은 이제 작게 되고 온도폭은 어때요? 낙엽이 쌓여서 있기 때문에 산림 토양은 경작 토양보다 온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다 이렇게 계속 나와요. 이거는 이 표는 이 표에서 한두 문제 나와요.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그런데 여기까지는 쉽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화학적인 거 CN율, 타감물질 pH, 양용교환율이나 비옥도 이런 거에서 많이 나와요. 위에 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기물은 당연히 낙엽이 이제 부식돼서 많고 CN율은 아까 얘기했어요. 낙엽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낙엽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섬유소들이 계속 늘어나요. C가. 그죠? 반대되는 경적 토양은 낮고 타감물질은 많아요. 축적이 돼 있어요. 페놀, 탄닌 이런 식물에 대해서 막 뿜어내니까 많고 pH는 아까 휴믹이라는 유기물이 H층에 부식이 완전히 된 게 강산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pH가 낮아요. 경작 토양은 한 중성 정도 되고요. 양이온 교환, 양이온 치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양이온이라는 건 뭐예요? 토양이 다른 양분을, 양이온을 갖고, 음이온, 양이온 있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 중에서 양이온을 끌어당겨서 치환할 수 있는 능력을 양이온 교환 능력이라는데 여기서 양이온 치환 능력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산림 토양에는 왜 낮은 거예요? 응? 아까 점토라는 성분 있잖아요. 점토라는 게 보수도 되지만 보비라는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양면 취한 능력, 산림 토양은 낮은 거예요. 비옥도도 아까 점토가 없으니까 거기 양분 같은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없어. 그 비옥도도 낮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건 생리 쪽에서 많이 나왔죠. 시험에. 무기태 질소할 때 어떤 형태로 흡수를 하냐 그런 문제가 많이 났어요. 그죠? 암모늄태로 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왜 그랬어요? 전번에 그 문제 풀어봤잖아요. 네? 균이 그렇죠. 균이 있는데 이 뿌리오 박테리아는 질소를 고정하는 게 세균이잖아요. 세균. 그런데 아까 뭐 이 산림 토양 산성이라고 그래요. 네? 산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 이게 산성이기 때문에 세균들이 많이 못 살아요. 그래서 이 뿌리에서 그 암모늄태로 이제 바꿔줘요. 그래서 예, 식물은 바로 경작 토양에서는 이게 그 세균들도 많고 그래서 질산화 막 시키고 그래서 NO3 형태로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형태로 이제 흡수를 하는데 산림 토양은 암모니아 그
균들이 활동을 못해요. 산림들 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암모늄 형태, 그죠? 질소라는 거에 O가 붙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기적이고 활동이 많아서 이렇게 한 거는 이제 경적 도형이 될 거고, 암모늄 형태는 이게 이제 NH4 플러스로 이제 형태로 흡수한다. 중요하죠. 산림 도형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산림 수목에는 NO3 형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뿌리에서 이미 우르 올라갈 때 이 암모늄 형태로 바꿔버려요. 뿌리에서, 흡수해서. 엽록체 안에서 암모늄 형태로 바꿔요. 그래서 이 수목에 그 존재하는 거는 주로 산림 토양의 그 수목들은 암모늄태로 이제 무기체 질소를 흡수를 해요. 그다음 미생물은 산림 토양은 세균은 없다고 그랬어요. 곰팡이만 있는 거예요. 곰팡이들이 암모늄태 이렇게 바꿔주고, 경작 토양에는 이제 세균들이 많아갖고 NO3 형태로 이렇게 해주고, 질산화 작용은 pH가 낮기 때문에 질산화 작용을 못해요. pH가 높아야지, 중성이야지 이제 질산화가 되는데 이게 못하는 거예요. pH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문제, 요 표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CN율이다. CN율은 낙엽이 있기 때문에, 탄소가 많기 때문에 CN율이 높다. 화합물질 많이 나온다. pH는 방산성이기 때문에 낮다. 양이온 교환 용역은 점토가 없어서 낮다. 비옥도도 점토가 없어서 낮고, 암모늄 형태로 산림토양에서는 흡수를 하고, 미생물들은 곰팡이가 많고, 질산화 작용은 억제가 된다. 이렇게 막 계속 애호해요. 자꾸 애호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부담을 많이 느끼나 봐요. 사람들 부담 느끼지 말고 애호라는 건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자꾸 해서 그렇게 해야지. 막 애호려 그러면 이해를 하고 애호해야지. 그냥 애호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그렇고, 7번 다음 중 2대1 점토 강물이 아닌 것은, 그런 문제였었어요. 이건 저 아주 쉽죠. 기본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일라이트, 그 다음에 2번 2대1 맞죠? 일라이트, 그죠? 2대1 버미큘라이트 2대1 맞아요. 몬물리오나이트 2대1이에요. 파울리사이트 1대1이죠. 카울리나이트하고 파울리사이트 두 개만 1대1이에요. 나머지는 다 2대1 뭐 아니면 2대1대1 뭐 이렇게 돼요. 스맥타이트도 다 2대1 광물이에요. 답은 4번이 되겠고, 이따 체크하면서 이제 해설해 드릴 거고요. 요거 이제 8번 같은 걸 많이 물어봐요. 저 수분 포텐셜 얘기했죠. 수분 포텐셜 전번에 잠깐 했었는데, 수분 포텐셜이라는 건 이제 수분 네 가지로 돼 있다고 그러죠. 주로 네 다섯 가지로 돼 있는데 주로 네 가지. 압력 포텐셜, 수분 포텐셜, 압력 포텐셜하고 뭐예요? 삼투 포텐셜. 그다음에 매트릭 포텐셜, 뭐 중력 포텐셜, 뭐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토양에서는 포화 상태일 때는 압력 포텐셜로 작용을 하고, 그냥 불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라는 건 물이 차 있지 않은, 일반 토양은 불포화 상태라고 그래요, 그죠? 항상 물로 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때? 뭐하고 어떤 압력 포텐셜하고 무슨 포텐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매트릭하고 삼투. 예, 삼투 포텐셜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포화 상태는 이렇게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수분 포텐셜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게 다 합쳐져서 이제 그 저기가 돼요. 물의 포텐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8번 같은 경우에 해설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부터 보시면은, 이 뒤에 보시면 표 있죠. 표 보시면 이제 이 네 가지를 합쳐서 항상 그 포화 상태는 제로부터 시작해요. 그 압력을 재봤더니 요 봤더니, 요 표를 봤더니, 예, 포화 상태는 0이에요. 숫자 그 밑에 보면 포화 맨 오른쪽에 하고 있어요. 단위는 메가파스칼이고 0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온 거를 생각해요. 비가 와서 이제 토양에 물이 포화 상태로 있었어요. 그때 포텐셜 얼마예요? 0이에요. 0. 0이었는데 이제 며칠 지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중력에 의해서 이제, 예, 밑에서 끄집어 내리는 힘이 작용해요. 그 중력수라고 그래요, 그죠?
아까 중력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지만 중력수가 작용해요. 중력. 그래서 중력 포텐셜 때문에 작용하는 게 중력수라고 그래요. 그 2, 3일 지나면 어떻게 밑에 다 물이 다 빠져. 그러면 물이 이제 빠지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 이제 빠지고 물이 있잖아. 밑에 있다가 그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공국을 차고 올라와요. 이제 자연스럽게. 공국을 차고 올라온다고. 토양의 공국은 엄청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작으면 어떻게 해요? 모세관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모세관 현상은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수분이 다른 물을 부착하려고 하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간이 모세관 간이 가밀수록에 높이 올라와요. 그래갖고 그 공국이 많은데 그런 공국이 미세 공국이 많은데 차고 올라오면서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 그거를 포장용 수량이라고. 포장이라는 게 무슨 뭐 밭 같은 걸 얘기하죠. 평상시 그냥 놔둔 상태. 그거는 뭐 물이 비가 온 후에 빠져서 있는 상태인데 그 공국에 다 빠져 나갔던 게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제 차고 올라올 때 그때 포텐셜을 재보니까 0.033 메가파스칼이에요. 0.033. 그런 이제 그 이제 요때 이제 포장용 수량이 식물이 제일 잘할 수 있, 이게 이제 이때부터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포장용 수량이라고 그래요. 포장용 수량 위에 그 포화수 상태까지는 쓸 수가 없어. 만약에 포텐셜이 0이어야 갖고 물로 꽉 차 있으면 호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포화 상태에서는. 그런데 그게 빠져나가고 공국이 어느 정도 기상하고 액상이 적당히 섞여 있는 포장용 수량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유효 수분이라고 그래요. 식물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그 수분이 0.03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건조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면은 어디까지 가요? 위조점까지 가겠죠. 위조점까지 가요. 그때 그 포텐셜을 이제 재보니까 마이너스 얼마요? 1.5. 그건 애우셔야 되죠. 1.5가. 네. 그리고 더 건조해야지. 그러면 그 계속 마이너스로 압력이 저기 되겠죠. 건조해지는 거죠. 그 개념을 아시겠나요? 이게 이제 빠져나가. 그래서 이제 그 공국에 있던 것마저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흡수 개수가 돼요. 그때는. 그리고 더 건조해져. 그럼 풍건을 지나서 오븐 건조까지 돼요. 이때는 마이너스 뭐 천으로 천 지나고 마이너스 100도 지나고 1000까지 돼요. 이런 때는 뭐냐면은 공기가 이제 아니 수분들이 다 빠져나갔고 없고 결합수라는 게 이제 오븐 건조가 결합수거든요. 생성될 때 토양이 생성될 때 그 작은 원자로 됐을 때 거기 물이란 성분이 좀 들어 있어요. 그건 결합수라고 그래요. 흡수수는 건조를 시키면 빠져나가는 물인데 아니 그거인데 왜냐하면 공국 속에 조금 수분이 있는 거 그게 이제 흡수수고 이거는 결합수라는 건 토양 자체 생성될 때 그 있던 그 그런 적이란 얘기죠. 수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가지 않은 걸 결합수. 그래서 이 종류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종류 아셔야 되고 위조점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마이너스 1.5가 되고 흡수수는 마이너스 3.1이다. 풍건은 마이너스 100 메가파스칼, 오븐 건조는 1000 메가파스칼 정도 된다. 이렇게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 마이너스로 갈수록 뭐죠?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는 거야. 그죠?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지. 마이너스라는 게. 그죠? 물이 차 있을 때는 힘을 안 들이고도 뭐 0.033만 있어도 이렇게 하는 건데 자꾸 건조할수록 이렇게 마이너스 이게 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을 좀 잡고 있고 용어 알아주셔야 되고 유효수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식물이 쓸 수 있는 거는 포장용 수량에서 위조점까지다. 그때의 숫자는 압력은 마이너스 0.033에서 1.5까지다. 이렇게 쉽게 나면 뭐 이런 거 물어보지만은 이제 개선하는 게 또 나와요. 그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두 번으로 넘어갈게요. 지금은 문제 푸는 거니까 좀 어려워도 그냥 넘어갈게요.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 풍분이란 말 그러면 한자어로 그냥 바람에 건조되는 그런 자연적인 형태니까. 예, 거기 풍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자연적으로 저기 되는 게 아니고 건조시켰을 때
바람으로 건조시켰을 때. 바람으로 건조시키는 게 아니라 건조기로 건조시켰을 때. 그래서 뭐 이따 할 건데 잠깐 그 보고 갈까요? 어차피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거는 계속 이해를 하셔야 돼요. 표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어디냐면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이제 그려놓은 건데 127쪽에 있어요. 127쪽. 그 표가 127쪽에 있으니까 그 표를 꼭 이해하시고 가고 그 다음에 131쪽에 가면 설명이 있어요. 131쪽. 131쪽. 그래서 131쪽에 있는 5분 건조와 풍건 수분 이런 거는 뭐야? 결합수 결정수라고 나와요. 시험에는 이렇게 5분 건조 수분 풍건 건조라고 안 하고 요거나 같은 개념이고 전부 다 비슷한 개념인데 결합수라고 나와요. 결정수 결합수라는 얘기예요. 이 물은 어떠냐면 식물이 당연히 사용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5분 건조, 그러니까 5분에 이제 건조시켰을 때, 또 안 나타나는 거. 흡수수 있잖아요. 흡수수는 5분 건조를 했을 때, 건조기로, 이게 풍건이라는 거는 건조기로 돌리는 거예요. 108도에서 몇 시간을 거쳐요? 105도에서 18시간이나 10시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거되는 게 있어요. 그 공중으로 날아가는 게 흡수수고 남아 있는 거는 결정수. 5분 건조 풍건 그거 풍건 수분이에요. 다시요. 어렵죠. 생성될 때 그 결합할 때 그 자체로 달라붙어서 뛸 수 없는 거. 5분 건조기로 돌려도 결합돼 있는 거. 그거를 결합수, 결정수, 5분 건조, 풍건 건조, 풍건 수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게. 그런데 5분 건조로 돌려서 날아가는 수분 그거는 아까 공국 중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공국 중에. 그럼 그거를 흡수수라고 그래요. 흡수수. 그건 제거되는 거예요. 풍건이라고 해서 건조기로 돌리는 거예요. 108도씨에서 8시간에서 10시간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 있죠. 모세관수라는 거는 모세관령에 의해서 붙어있던 물. 그게 이제 모세관수가 되겠어요. 이따가 다시 또 할 거고요.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배수와 통기성 양호 이제 이게 배수와 통기성이 양호하며 뿌리 발달이 원활한 심토층에서 주로 발달하고 잎단의 모양은 불규칙한 토양의 구조다. 다음 중 어떤 구조냐? 1번 잎상, 2번 개상, 3번 각두상, 원주상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 표시 페이지가 돼 있죠. 84쪽을 한번 펴볼까요? 이거는 항상 나요. 시험에 이 단면을 보면은 토양의 단면을 보면은 어떤 구조가 있냐면 부상구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괴상구조가 있고요. 84쪽 하고 있어요. 부상, 괴상, 그 다음에 각주상, 원주상, 판상 이런 게 있어요. 구조가 토양 단면을 이렇게 이루는 단면을 보면 부상이라고 맨 위에 표층에 보면은 표층에 보면은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그 미생물들도 막 지렁이 같은 거 살고 라는 표층 그게 무슨 구조예요? 구상 구조 또는 무슨 구조? 입상 구조라고 그래요. 그 표토 맨 표토층에 있어요. 여기 잎단이 발달돼 있죠. 발달돼 있죠, 그죠? 미생물들도 활동하고 뿌리도 활동하니까 잎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상 구조라고 하고. 그 안쪽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가면 이제 뭐 괴상 구조라는 게 있어요. 괴상 구조는 말 그대로 그림이 있죠. 첫 번째 그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흙 보셨을 거예요. 약간 각진 거, 약간 크게 그려놓은 건데 약 각진 것들이 그걸 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아갑게 뭐 각게 막 이래요. 이런 거는 심토층에서 발견돼요. 그 다음에 특징 알아두셔야 되죠. 이거는 배수와 통기성은 이제 양호하고 뿌리 발달이 좋은데 아주 저기 있죠. 깊게 들어간 뿌리 이런데 그 속에 보면 이거 괴상 구조로 돼 있고요. 또 이제 각주상 구조라는 게 있어요. 각주상 구조는 거기 두 번째 그림 있죠. 이렇게 기둥처럼 이렇게 쭉쭉쭉 돼 있는 거. 이거는 건조, 방건조 이런 데에 심토층에서 이제 발견되고요.
또 뭐 수변 지역의 배수가 불량한 토양이나 뭐 팽창 특성을 가진 점토 내에서 이런 게 발생을 하는 토양이고요. 원주상은 이것도 이건 약간 동글동글하게 이거는 수평면이 둥글게 발달한 건데 뭐 나트륨 이온이라든가 빛층에서 많이 발견된대요. 우리나라 그 저기 보면 예, 하성이라든가 강가 같은데 그 논토양 그 깊은 곳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원주상 구조로 돼 있어요. 그다음 판상 시험에 잘 나오죠. 판상 이렇게 그 옆에 보면 85쪽에 판상 구조 있죠. 가다가 경운층 있고 한 20cm 다가서는 논 같은 데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운을 맨날 하거든요. 그 위에만. 그러니까 밑에는 다져지고 딱딱하게 돼서 공기 같은 게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그 판상이라고 그래요. 판상은 프레티 뭐 접시같이 돼서 이거 특징이 뭐예요? 모재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논토양에서 발견된다. 15cm 깊이에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용적 밀도가 커요? 작아요? 다져졌기 때문에 용적 밀도가 크다. 공급률이 그때 작아진 거죠. 용적 밀도가 커지면 반비례한다고 그랬어요. 공급하고. 그래서 급격히 낮아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차단돼요. 그래서 그때 뭐, 수분 같은 게 밑으로 이제 안 빠져나가고, 그 위에 논 같은 데는 거기 물이 고이고 막 그러잖아요. 고로 고이는데 거기 굉장히 이 경반층이라고 그래요. 안밀 경반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판상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구조를 아셔야 돼. 시험에 나요. 1회 나고 2회 났어요. 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떤 형태로 날지는 모르지만 고르는 거. 2회 때는 이렇게 났어요. 이거 특징을 주고 입상이냐 개상이냐 각주상이냐 원주상이냐 그거 해설해 놨죠. 이 책에 있는 걸 제대로 그냥 제가 그대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해를 해서 다 이게 각주 이게 딱 나오면 이게 각주상이냐 판상이냐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게 나오면 판상이 나오겠죠. 그런데 어렵게 나오면 뭐 이것처럼 그죠? 배상이 나올 수도 있고 구상도 잘 나와요. 구상은 이거 표토에 식물이 자라고 그러는 데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10번 가겠습니다. 10번 다음에 해당되는 염류직적 토양명은 이런 게 나와요. 염류직적은 뭐예요? 양분이 너무 쌓여갖고 문제가 되는 토양이 되겠죠. 그 염류토양에는 어떤 게 있어요? 나트륨토양, 염류성토양, 염류나트륨성, 석회질 뭐 이런 종류가 있어요.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나느냐, 염류토양은. 염류토양은 어디서 많이 발생해요? 바닷가나 뭐 이런 데 많이 타겠죠. 매립지나 바닷가 이런 데. 건조한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염류직적이라는 거는. 또 하우스 같은 데 가보셨어요? 하우스 같은 데 보면 하얀 층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뭐냐면은 그게 하우스 안에서 이게 공기 중으로 날아가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표층에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쌓이는 거예요. 비료 같은 거 많이 주잖아요. 하우스 같은 데. 그러면 그게 이제 염류잖아요. 뭐 칼슘, 마그네슘, 뭐 질소 막 이런 성분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죠? 식물이 다 먹지는 못하니까 거기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염류집적 토양이라고 그래요. 염류집적. 근데 염류집적도 종류에 따라 나트륨 성분이 많으면 나트륨 토양.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있어요. 염류 나트륨이 있고. 염류라는 거는 이게 다른, 나트륨을 제외한 다른 염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석회질 많이 쌓이는 경우도 있죠. 석회질은 뭐가? 칼슘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 걸 다 염류집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나눠야 돼요. 그냥 이렇게 뭐 용어만 알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누냐. EC라는 게 있어요. EC. 요깟죠. EC. EC는 전기전도도라고 그래요. 전기전도도. 그래서 거기 보시면 표지 몇 페이지죠? 이제 전기전도도가 있는데 페이지는 210자쪽이 되겠어요. 염류토양에 대해 문제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났었는데 설마 날까 했는데 예, 났어요. 에어라고 판독하는 것까지 알려주고 했는데 못 맞춰요. 다 틀렸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나누느냐. 종류가 이제 염류 알칼리성 토양 알겠죠. 의미는 그림을 보세요. 이게 그림이 있는데 이건 바닷가가 건조한 지역에서 보면
지하수에 있던 그 염류가 건조하면 물이 위로 증산할 거 아니에요. 증발되고, 그죠? 그림을 보세요. 214쪽. 염류 토양이 왜 생성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건조한 지역에서 발생된다. 해안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발생된다. 염류 토양은. 응? 그런데 이게 이제 증발이 돼요. 증산이나 식물을 통해서. 그런데 염류들이 공중으로는 못 나가죠. 표면에 다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염류 축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염류 축적은 한 가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염류라는 게 나트륨도 들어가고 또 뭐 칼슘, 마그네슘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나트륨이 많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 성분이 많은 걸 나트륨 그 염류 토양 중에서 나트륨성 토양이라고 하고 또 염류가 많은 건 염류 토양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중간에 있는 건 염류 나트륨성 토양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석회질 토양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나트륨 토양 이거 염류 토양 뭐 염류 나트륨을 어떻게 나누냐? 네 가지로 갖고 나누는 거예요. 네 가지. 뭐로 나눠요? 네 가지. 네 가지는 뭐로 나눠요? EC, ESP, 이 표를 보세요. 해설 표요. EC, ESP, SAR, pH. 이거, 이거. 검은 표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로 보통 토양이냐, 염류 토양이냐, 나트륨성 토양이냐, 염류 나트륨성 토양이냐, 이걸 나누는 거예요. 수치를 갖고. 그래서 EC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수라고요. GC, 지멘스 퍼 미터라고 표시를 하고요. 보통 토양들은 EC도 4 시멘스 퍼 미터 이하야 되고 ESP라고 해서 ESP는 뭐예요? 교환성 나트륨 퍼센트예요. 이 나트륨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거 그게 ESP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15가 기준이에요. 15% 이하야 되고 그다음에 SAR이 있습니다. SAR이라는 거는 흡착비예요. 나트륨 흡착비. 나트륨이 얼마나 붙었나. 그런데 이게 13% 아니 그냥 13 이하야 돼요. pH는 보통 토양은 6.5에서 7.5까지 있어요. 요게 이제 기준이고 보통 토양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염류 토양은 이거랑 틀린 거예요. 우선 그 다 보지 마시고 나트륨성 토양 뭐예요? 나트륨성 토양부터 설명을 할게요. 나트륨성은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나트륨이 많다고 그랬어요. 다른 성분보다도 나트륨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EC 전도도 EC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겠죠, 그죠? 응? EC가 낮겠죠, 당연히. 소금이 있으니까. 소금은 이 전해질로서 전기를 잘 통하지 않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4 이하가 되겠죠, 그죠? 나트륨성 토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SP라는 거 흡착비. 당연히 나트륨, 저기, 아니, 나트륨 퍼센트라고 그랬잖아요. 교환성 나트륨 퍼센트가 ESP라고 그랬어요.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상이 되겠죠, 그죠? 나트륨하고 흡착할 수 있는 비율이 많잖아요, 나트륨성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15% 이상. 그 다음에 SR도, SR은 뭐, 흡착비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13이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13보다 높겠죠, 그죠? 나트륨 토양, 나트륨이 많으니까. pH도 나트륨이 많으니까 pH가 엄청 높아요. 8.5 이상이. 요거만 하나만 외우셔, 이제, 일단. 하나만 외우셔. 외울 수 있겠죠. EC만 2하고 다 나머지 세 가지는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설명한 거 이해하시면은 뭐 그때요 뭐 안 외우셔도 되지. 그런데 이해 못 하신 분은 그냥 외우셔야 돼. 방법이 없어.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니까. 나트륨성 토양은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EC는 4 이하가 돼요. 그다음에 나머지 나트륨 흡착비라든가 나트륨 뭐 교환 이런 거는 다 이상이 되는 거예요. 수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요 하나만 나트륨 EC만 2하고 나머지는 이상이에요. 그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염류성 토양이에요. 염류 토양이에요. 그거까지만 외우면 돼. 그 다음에 또 염류 나트륨 중간 성질 갖고 있는 거는 또 그 몇 개만 바꾸면 돼요. 그죠? 저기만 바뀌어지는 거죠. 중간에 있는 건 바뀌잖아요. 그래서 두 개만 애워가면 문제는 맞출 수 있다. 그래서 하나를 애워가든지 두 개를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시면 공부 좀 하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뭐 하루 종일 걸리고 이렇게 이게 났었어요. 이게 그래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오. 문제 보시오. 이 시가 4 이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4보다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트륨 이게 뭐가 되어 있어요, 그죠? 다 이산이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그러니까 1번 다 나트륨성 토양이 되겠죠. 네. 나트륨성 토양, 그죠? 이 씨는 낫고 그래서 나머지는 염료 토양은 다 반대다. 나트륨성 토양이 반대다 이렇게 해보시고 그 두 가지만 애호가시면 찍을 수 있어요. 문제는 찍을 수 있어요. 이 시험 문제는 난다고 그래갖고 설명을 해줬는데 나중에 헷갈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만 이 시험 보러 가실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애웠던 거를 이 문제를 보지 말고 이 시 문제가 났으면 그냥 자기가 애웠던 건 나트륨 아 이 시는 4 이하구나 그럼 나머지는 다 이상이야 이렇게 표를 자기가 만들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으라고. 이 문제를 보고 자기가 애운 거를 접목시키려면 틀려. 헷갈려. 네, 틀려. 헷갈려. 그렇지만 그거 뭐 어떤 애운 게 나왔다 그러면 애운 게 나왔다 그러면 애운 거를 먼저 일단 써놓으라고요. 옆에다가 내가 애운 거를. 네. 그러고 지문을 거기다 대입을 시키는 거야. 여기서 거꾸로 하려면 안 맞춰져. 안 맞고 계속 애우는 게 다 소용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11번 넘어가겠습니다. 토양 침식에 지배하는 인자. 요게 침식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토양이 침식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토양 침식에는 저 USL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식이 있는데 나중에 할 건데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죠. 그래서 뭐 기후라도 그 해설 보면 기후 있고 토양 있고 식생 있고 뭐 이런 거에 작용을 받아서 침식이 돼요. 지형 뭐 이렇게 되는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인자 중 강우가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낸다. 예, 맞아요. 기후 인자가 들어가거든요. 기후 인자 중에서 강우 그것도 온도 이런 것보다 강우에 의해서 많이 피해를 봐요. 강우량 뭐 이런 거에 비중이 많이 차고 2번 토성은 강우에 의해 입자의 분산, 침투 정도에 의하여 침식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분산, 강우에 의해서 분산이라든가 침투 물이 이제 스며드느냐 안 스며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 맞는 거고요. 3번 밀집된 식물은 강우의 차단으로 침식 방지에 효과가 크다. 그렇죠? 이런 잡초 같은 거 심으면 네, 그러니까 침식 효과가 있죠. 그다음에 4번 경사도는 유출량과 유속에 의해 침식을 좌우한다. 그렇죠? 경사도는 이거에 따라 유출량하고 유속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좌우되는 거고요. 5번 침식은 강우 강도보다 강우량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틀려요. 기후 인자 중에서 강우가 제일 크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강우 강도 얼마나 센가 이거에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는데 침식에 대한 건 1회 때, 2회 때 났어요. 중요하죠. 토양이 침식이 안 돼야 되니까 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작용을 하는데 중요하니까 한번 책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조금 이따 체크할 거예요. 문제 풀고 다시 그때 조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힘드시죠? 지금 기본 안 잡혀 있는 분은 제가 해보니까 그냥 이 내용만 가르쳐 주니까 너무 지루해. 사람들이 지루하고 문제가 어떻게 나는지 몰라갖고 이번 스터디는 잘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부터 풀고 아 이렇게는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2쪽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02쪽에 보면 이게 토양의 침식에 대한 얘기예요. 네, 402쪽에 보면 책 교재 USL이라고 그랬어요. A는 연간 유실량을 얘기해요. A는 뭐 어떤 영향을 받냐? A 연간의 토양이 어떻게 유실되냐? R이라는 게 있어요. R이라는 인자가 있어요. 강우 인자. 그다음에 K라는 게 중요해요. K 토양 침식성 인자. 그 다음에 LS라는 게 있는데 경사도와 경사장 인자. 그 다음에 C하고 C 작부 인자. 그 식물들이 어떤 식물들이 뭐에 자라고 있냐, 토양 뭐에 자라고 있냐. P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되겠죠. 이해를 하든가. A는 R, K, LS, CP. 저는 이렇게 외우셔갖고, 외워갖고, R, K, LS, CP. 강우량, 강우 인자. 날 거예요, 이거, 이런 거. 다섯 가지가 아닌 거, 다섯 가지가 딱 나왔잖아요, 그죠? 요게 나든지, 요거에 토양 말고 또 이건 이제
비하고 많이 관계되어 있잖아요. 405쪽에 가면 풍식 예측 공식이 있어요. 또 여기에 보면은 약간 틀리죠. 바람에 의해서 이제 토양이 유실되는데 여기는 토양 풍식성 중간에 풍식 예측 공식이 있어요. 거기는 토양 풍식성 인자라든가 바람에 의한 거니까 토양면의 조도 인자라는 게 있어요. K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방의 기후 인자 C, 그 다음에 L 포장의 나비 V 식생 인자 이렇게 요 두 가지 중에서 나요. 꼭 나면 다음 중 풍식에 의해서 토양이 유실되는데 그 인자가 아닌 거 다섯 개니까 내기 쉽죠. 여기 아까 이제 유실 공식 그거하고 살짝 바꿀 수 있어요. 풍식하고죠. 약간 비슷한 것도 있는데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처음에 잘 나는 거는 아까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꼭 강우 인자 있다고 그랬어요. 강우 인자 그 402쪽에 밑에 보면 강우 인자 이제 강우는 뭐 강우 양, 강우 강도 뭐 계절별로 있는데 뭐 이런 건 뭐 쉬우니까 그 중에서 강우 인자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강우 강도가 제일 저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있고 403쪽에 그 K 침식성 인자가 있어요. 요게 제일 처음 나와. 인자 중에서 세부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여기 나와. 인자란 침식성이라는 거 뭐예요? 비가 많이 내려서 침투하는 거예요. 침식이라는 거 그거. 물 같은 게 스며들어서 침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수분이. 403쪽하고 있어요. 중간에. K라고 표시해요. K는 뭐와 뭐와 영향을 받아요? 침투유라고. 토양 구조의 안정하고 그거 두 개. 두 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침투율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잘 스며들면 돼요. 근데 침투가 이제 못하면 어떻게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K는 어렵게 나오면 뭐 그 숫자가 유실공사에서는 유실공식에서는 숫자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작아야 좋죠, 그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예. 그래서 하고 이제 경사도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작부인자라든가 관리작부인자 404쪽, 그 다음에 토양보전인자 이런 거 P, 그 다음에 그런 거 아셔야 돼요. 그 이게 막 계단식으로 해놓고 막 있잖아요. 막 그런 이제 막 멋있는데 해안가 가면은 이렇게 요새 뭐 필리핀 같은데 뭐 저 베트남 같은데 보면 막 멋있는데 계단으로 막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게 뭐예요? 토양 보전 인자 피를 피로 다 관리하는 거예요. 등고선 재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그게 이제 보전 관리 인자에 들어가는데 어렵게 나면 뭐 등고선 재배가 뭐냐 뭐 이런 것도 날 텐데 그렇게까지는 어렵게 나지 않을 거고 아까 얘기한 풍식 예측 공사 405쪽에 있는 거하고 그 강우량 뭐 이런 그거에 의한 수식 예측 공식하고 부분을 하셔갖고 다섯 개를 아셔야 되겠죠. 인자 그죠? 침식 인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K다. 수식의 그강 비에 의해서 이제 그 하는 것 중에서 유실 공식 중에서 토양 침식성 인자가 중요하다. 꼭 나요. 그 부분 또 읽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거 쭉 읽어보세요. 지형 이거 뭐 이런 거 쉬워요. 보세요.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부식의 기능이 아닌 것은. 부식의 기능 꼭 나요. 왜 중요해요? 부식은? 유기물이 썩어서 이제 부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부식은? CEC가 가장 커요. 이 점토보다도 더 커요, 부식은. 그 다음에 뭐, 그 부식은 특징이 있죠. 거기에 이제 기능, 그거는 꼭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1번, 식물에 대한 무기양분 공급원이다. 맞죠? 그 부식이 썩으면 그 안에 무슨 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2번, 분해될 때 생성되는 유기산은 난용성 성분의 용해도를 높인다. 이게 분해돼요. 분해가 될 때는 어떤 유기산에 이제 잘 안 이게 이제 산이라고 그랬죠. 강산성이 이게 이제 높으면 이제 다른 것까지 안 높은 것까지 이제 유기물이 이제 분해될 때 유기산이 생성돼서 다른 것까지 이제 높여준다 그래요. 용해도를 난용성 성분의 용해도를 높여준다. 그다음에 3번
미량 원소와 킬레이트 화합물을 만들어 양분의 유효도가 증가한다. 용어가 어렵죠. 생소하죠. 자꾸 책을 읽어보셔야 되는데 미량 원소라는 거면 다량 원소, 미량 원소 뭐 전번 했죠. 그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부식 같은 경우는 킬레이트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킬레이트 결합은 어떻게? 그냥 단순히 뭐 이온 결합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단단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양분의 유효도를 증가시켜요. 미량 원소하고 킬레이트 결합을 해서. 킬레이트라는 거는 1회 때도 나고 용어 2회 때도 나요. 킬레이트 용어 아셔야 돼요. 다각도로 해서 일반 결합보다 단단한 거를 킬레이트 결합이에요. 리간드 결합, 거기 해설 났죠. 리간드가 금속을 해서 베이 결합, 이렇게. 보통 원소들은 이렇게 두 개가 뭐 나트륨하고 염소가 붙는다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붙잖아요. 그런데 킬레이트 결합은 아니에요. 인 같은 거 이렇게 결합할 때, 음이온 결합할 때는 P가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개발처럼 X자처럼 이렇게 이런 성분들을 이렇게 결합시켜요. 그 이렇게 하는 결합하는 것보다 더 다각도로 하니까 뭐 미량 원소 같은 것도 많이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킬레이트 결합. 계속 나와요, 이거. 1회 때도 나오고 2회 때도 나왔던 거예요. 부식의 특징. 그래서 맞는 거고 4번 생리 활성 물질의 존재로 식물의 생육을 촉진한다. 맞는 거고. 그다음에 유독성 중금속과 공유 결합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니죠. 킬레이트 결합이에요.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13번 다음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이제 저 종합적인 걸 이제 내봤어요. 그래서 점토 광물들은 양전하와 음전하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양전하고 음전하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점토 광물의 음전하는 양이온 교환 현상이나 흡착 현상에 기여한다. 맞죠. 점토광물은 음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양분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는 걸 양분 같은 걸 붙이는 거예요. 왜 잘 붙을까요? 토양에 토양이 자체가 마이너스 성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양분들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고요. 영구 전하는 토양의 pH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전하이다. 예, 영구 전하라는 거는 이따 설명할 건데 이 점토가 생성될 때 애초부터 그 규소 3연체하고 알루미늄 8연체가 1대1, 2대1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갖고 생성이 돼 있기 해서 음전하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성돼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이걸 영구전하, 동영치환전하 이렇게 하고 또 이 반대되는 건 가변전하라는 게 있어요. 가변전하는 그 부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점토광물의 결정을 이루지 않는 그 알로판이라든가 알루미늄이 된 뭐 철이 이제 그 점토광물이 된 헤마이트 뭐 게타이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이게 가변전하예요. pH의 영향을 받아갖고 pH가 낮을 때는 양전하를 갖고 있다가 pH가 높아지면 음전하를 갖는 성질 이렇게 변해요. pH에 따라. 그래서 그거를 가변전하 일시적 전하 이렇게 얘기해요. 어렵죠. 그 다음에 4번 토양의 순전하량은 양전하와 음전하의 합이다. 그 다음에 5번 가변전하와 일시전하는 상반된 전하이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가변과 일시전하는 용어를 아시라고 이렇게 문제를 낸 거고요. 14번 가겠습니다. 질소의 손실이 아닌 거. 이게 1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질소는 그죠?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식물. 뭐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생리 쪽에 했죠. 1번, 탄수화물을 만들기 위해서. 2번,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3번, 지방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 그죠? 단백질 만들어지면 질소가 들어와서 암모늄 형태로 돼서 아미노산이 돼서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질소가 필요한 저기예요. 그래서 질소를 고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탈지를 해야 될까요? 고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반대되는 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죠? 손실이 아닌 거니까 고정이겠죠. 답은 질소 고정. 나머지 탈질 같은 게 있어요. 탈질은 어떤 때요? 질소가
질소가 물속 같은 데 들어가 있을 때, 네, 탈질균에 의해서 네, NO3가 네, NO3가 있는데 미생물들이 물속에서 산소를 필요하잖아요. 미생물들이 호흡할 때, 그죠? 산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산소를 끌어들이니까 산소를 뺏기는 거예요, 미생물들한테. 그러면 질소가 떨어져 나와요. 탈질균에서 그런 게 뭐예요? 탈질이라고 해요. 용탈은 뭐예요? 용탈. 예, 네, 빠져나가는 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냐? NO3 같은 경우는, 네? NO3 만약 질소한테는 두 가지로 NH 플러스 형태, NH4 플러스라는 형태하고 NO3 마이너스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두 가지 중에서. 그런데 토양은 주로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암모늄 형태 플러스인 거는 잘 붙겠죠. 네? 그런데 NO3 같은 거는 마이너스인데 토양도 마이너스예요. 그 잘 안 붙이려고 그러죠. 그죠? 그게 이제 용탈이 되는 거예요. 비료를 많이 줘도 NO3를 많이 주면 토양이 잘 적이 되지 않고 빗물 같은 데 많이 씻겨져요. 암모늄태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양 착착 들어붙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 NO3 마이너스 형태가 토양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가는 걸 용탈이라고 그래요. 휘산. 휘산은 뭐예요? 예,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에서 요소 비료 같은 걸 많이 주면 날씨가 덥고 그랬을 때는 공기 중으로 이게 날아가 버려요. 알칼리. 예, 알칼리 뭐 그 성질을 갖고 그다음에 유실 이것도 이제 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고정이 되겠어요. 그 밑에 해설을 해 놓은 거고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조금 쉬었다 하자고요.